안녕하십니까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의 김지현입니다 해마다 누구나 연초에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요. 연말이 되면 달성된 부분도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죠. 무엇보다도 올해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두가 하느님의 종 124위의 십복시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한국천주교 십복시성 하느님의 종 124위 역사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유은희 차칠리아 수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주님께서 또 저희에게 은총의 또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올해에도 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다음에 생명이 넘실되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방송 관계자 모든 분들 가정에 정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 평화가 순녀님께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소개해주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은 홍성에서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원시장 베드로 순교자님, 그 다음에 박지득 라우렌시오 순교자님, 그 다음에 방프란치스코 순교님 세 분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 이 은총의 잔치에 하느님의종1 2 5위의 희복 기성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여러분의 소망을 또 함께 돌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저희 신앙의 선조인 순교자들과 아. 증거자 아. 체영업 아. 토마스 사제에게 사랑과 성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 순교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용덕의 은혜를 베푸시어 순교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 복음 선포의 열정을 주시어 주님을 현양하게 하셨나이다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 신앙의 선조인 125위 하느님의 종들에게 십복 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시어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이제 강해에 앞서서 영상을 소개해 주셔야죠, 수녀님. 네, 네. 오늘 어, 세분 순교자님, 그 원시장 비드로 순교자님, 그 다음에 박지드라오렌시오 순교자님, 방 프란치스코 순교자님들은 다 홍성에서 순교하셨어요. 한번 홍성. 에서 어떻게 믿음 의 사리를 풀어내셨고 어떻게 순교의 꽃을 피우셨는지 한번 믿음의 순례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위치한 옛 홍주읍성 자리. 지금도 성곽 안에는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이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홍성 군청 앞에 와 있습니다. 홍성이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그 홍주로 불리던 곳인데 1914년에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홍주의 홍자와 이웃마을의 결성의 성자가 합쳐지면서 생겨진 이름입니다. 홍주는 조선 시대에는 내포 지방을 관할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내포 지방에서 잡힌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으로 이송되어 와서 여기에서 문초를 받고 형벌을 받고 순교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문초를 받던 관아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쪽에 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곳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성 안에는 옛 동헌 건물인 안회당이 아직 그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내포 지방 곳곳에서 압송되어 온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바로 이 건물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마다 천주교인들의 고통과 애환이 서려있는 듯합니다. 내포 지역에서 그 끌려온 신자들은 이제 곧 홍주로 오면 이 목사의 동원에서 먼저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원시장 베드로, 박지록, 라우렌시오, 방 프란체스코, 백안경 프란체스코 이런 하느님의 종들이 이곳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충청도의 첫 순교자로 기록된 분이 원시장 베드로입니다. 그분께서는 저 옥에 갇혀, 이 멀지 않은 옥에 갇혀 계시다가 그곳에서 매를 때려도 죽지 않자 옥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한겨울에 물을 부어서 동사로 순교하신 분이 바로 원시장 베드로입니다. 그분들의 유적이 그대로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겨울에 찾아온 홍주 감옥터. 원시장 베드로는 바로 이곳 감옥에서 엄동설 안에 몸에 차가운 물이 부어진 채로 동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목숨 바쳐 하느님을 증언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그 자취만 남아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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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홍성 예전 이름이 홍주였죠. 홍주는 뭐, 당진, 솔메, 이런 쪽을 쭉 관하라는 굉장히 큰 읍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포지방에서 체포지신 분들은 다이 홍주 관하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시고 순교하신 대단한 그 믿음의 땅입니다. 오늘 이렇게 홍성에 핀 순교의 꽃을 주제로 해서 이곳에서 믿음 사이를 풀어내신 우리 선조님들을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배울 분은요, 원시장 베드로 순교자님이십니다. 까요 원시장 베드로 순교자님. 원시장, 베드로 순교자님. 네. 이분 아까 그신부님 말씀대로 그 충청도 지방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순교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충청도 더 당진 합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세가 굉장히 넉넉한 그 양민이셨어요. 그런데 좀 인색하셨나봐요. 그리고 사람들 다 나누지를 않으셔서 별명이 호랑이였습니다. 이호랑이였던 분이 가세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별로 교류가 없었던 것이요. 근데 이분이 인생 50대 후반을 넘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나는 여태까지 인생을 헛살아왔다. 나는 인생을 헛살아왔다. 천주교 교리를 들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주교 교리를 그냥 고향이 아니고 더잘그 천주교 리를 아시려고 고향 있으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1년 동안이나 나가서 지내시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깊게 빠지신 분이 바로 원시장의 어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아니 갑자기 나는 인생을 헛살아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떠나시더니 1년 만에 돌아오시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다가 질문을 쏟아는 거죠. 1년 동안 와서 뭐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령이었던 분이 나는 천주교를 알게 되었는데. 천주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이분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느님 주신 재화를 잘 나누어서 살아야 되고 지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주님을 잘 봉행하면 영원한 천상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면서 수천 년 사는 약이 바로 천주교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수천 년을 살고 싶으면 천주교를 봉행을 하십시오 라면서 완전히 삶이 변모가 되어 가지고서는 특히 그렇게 호랑이였잖아 아까 별미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그뿐이 아니라 그 인색했던 분이 재산을 다 나눠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의 변화된 모습에 천주교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길래. 천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호랑이였던 분이 그렇게 인색했던 노령이가 저렇게 변모가 될수 있을까? 그분의 변화된 모습이 완전히 변모되어가지고 입교한 가구수가 무려 3 0여 가구가 된다고 그래요. 어, 대단한 거지요. 일부에서 우리가 이런 걸 묵상하실 것 같아요. 아 하느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먼저 어떻게 되는 거요? 완전히 내가 변모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 안에서 변화입니다. 해보실까요? 신앙은 하느님 안에서 변화입니다. 내가 먼저 만난 그 하느님을 내가 변모된 완전한 삶을 아 인생을 헛살아왔구나 정말 수천 년 사는 길이 이 천주교에 있구나 그래서 당신 완전히 그 변모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전교가 되는 거죠 전교는 머리로의 전교가 아니라 온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전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아.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길래 그렇게 행복하십니까?라는 말씀 여러분도 들으시죠? 어제 대답이 적으시네요. 네, 원시앙 베드로 스교자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 이렇게 열심히 빛을 풀어내시고 그다음에 그 넉넉한 재산을 다 풀어내시다가 천칠백구십일 년에 신의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분에게 준 보상은 빛을 전하는 이분에게 준 보상은 치포하고 신문이었죠. 치포되었을 때. 굉장히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하 전에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이상한 사악의 귀신이 쓰인다 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모돼 있지 않아요. 혹독한 고문을 했는데 때문에 당당히 신앙을 증거라니까 배교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가족을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 지금 애트가 기다리는데 당신 인생의 황혼기에 그 서양신이 뭐가 좋다고 가족마저 놔두고 이렇게 해야 이제 힘든 고문을 받느냐고 배교만 하면 가족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분들도 피와 살이 흐르는 분인데 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내 마음을 움직이지만 천주님께서 친히 나를 부르시는데. 대군대부이신 내가 그분의 소리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소리도 더 중요하지만, 나에게 영생의 삶을 열어주신 천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어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영원보다 깊게 울리는 내면의 소리에 이분이 깊게 온 삶으로 응답을 하신 것이요. 또 관원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혹독한 매를 때렸는데도 배교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냐면 이분한테 그러면 이분이 배교를 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아까 감옥 오셨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옥 바깥에다가, 엄동설 안에, 감옥 바깥에다가, 고문받아서, 온몸에 비참해 이럴 데 없는 그분을 감옥 밖에다 내던져가지고서는 동사시키라고.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분 몸 위에다가 물을 끼얹어가지고, 물이 꽁꽁 얼게 해서, 그렇게 혹독한 그런 형벌을 내린거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분이, 배교하리라 생각을 한 거야. 내구를탁 들면서 으 나는 순교하는 것이 원입니다. 정말 인생이 후반에 만난 어떤 천지만을 배웠길래 그렇게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교가 원입니다라고 이분의 원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정말 관장이 너무도 화가 나서 이분을 좀 바깥에 던지라고 하고 온몸에다 물을 끼얹었어요. 이분은 그 고문받은 놈으로 크얇은 그 옷을 입고서는 다 헤어진 옷이지요. 옷을 입고서는 그 북풍사란이 러치는 하늘을 입을 삼아서 꽁꽁 얼은 땅을 요 삼아서 다 누우시면서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깊은 삶의 좌표를 제시해 줍니다. 60을 바라보는 노인이 온몸이 얼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온몸 위에 얼음이 덮여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온몸 위에 얼음이 덮여 있는 걸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동사로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하느님 품에 안 계신 분이 바로 원시장 베드로 순교장님이십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하, 어떤 천주을 배웠길래 인생의 후반에 나는 삶을 헛살았다. 하, 영원한 삶이 천주님께 있다. 그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회두를 시키시면서 그렇게 혹 한 추위의 고문까지 다 받으시면서 제온 몸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리미 높인 걸로 보십시오. 그래서 동사로서 하늘의 문을 열으신 원시장 베드로 순교자님이십니다. 우리 순교자님 중에서요 동사로서 순교하셔서 하늘 문을 열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잘 신앙 안에서 기도로서 주님과 일치를 하면서 이루면은 천국의 봄이 우리를 따다. 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원시장 베드로 순교자님이십니다. 이분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홍성 감옥에서 그렇게 착렬하게 동사를 써 우리에게 빛을 천국의 보물을 주신 그런 원시장 베드로 순교자님이시죠. 그러면 두 번째 순교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박치득 라오렌시오 순교자님 해보실까요? 아, 신세, 라오렌시오 순교자님. 네. 아까 그 원시장 베드로 순교자님은 그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이분은 순교하실 때 30세 이렇셨다라니까 그러니까 상장년이셨죠. 그 혈기도 넘치고 그냥 출중하시면서 아주 용독과 믿음이 출중하셨던 어른이 바로 이 박지도 어른이셨는데요. 이분은 그 지황 사바 순교자님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 악사 아니셨으니까 그분한테 교리를 배우셨어요. 역시 오도 충남 그 당진 분이신데 그분에게 이제 교리를 훨씬 배우셔서 아주 굉장히 믿음이 출중하 특히 용덕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1791년에 신의 박해를 했을 때, 아까 그 원시장 비드로 순교자님 그 순교하신 그 박해입니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분은 당당히 가셔가지고 당시 체포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왜 무제한 우리 천주교인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느냐고 항의하신 분이에요. 다들 목숨을 보존하려고 피하는 판에 이분은 스스로 가셔가지고 왜 무제한 천주교인들을 이렇게 감옥에 들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당당히 항의하셨던분이니까 아주 얼마나 믿음이 용덕이 출중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이분도 이것 때문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관 고문을 받았는데요. 이분의 신문 기록을 보면은 치도권, 치도권 아주 굉장한 그 아주 가혹한 그런 곤장인데 치도권을 무려 1400여 대를 맞았다고 그래요. 와. 이건 아주 굉장히 그 흉악한 죄수를 다룰 때 내리는 건데 몇 대만 쳐도요한 몇십 대만 쳐도정강의 뼈가 다들 골수가 흐르는데 와, 400여 대아니고 무려 1400여 대. 그러면서도 탁 강하게 신앙을 증가한 분이 바로 이 박지드 라우렌시오 어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장이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작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지도원을 치고 나서 목에는 큰 칼을 씌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손에는 족쇄를 우고 채우고 그 다음에 이분을 바깥에다가 그 옥이 터 있잖아요. 옥다 바깥에다가 기와 기화 있잖아요 기와를 다 깨면 은 그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위에다가 이분을 꿇어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도 신앙을 증거하니까 그럴수록 이분에게 가지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님 그러면은 박해 시대 때 체포되었지 엄청나게 고문받았지 순교하셨지 너무 평면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사람인데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왜 배교의 유혹이 없었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 이면에 그분들이 흐르고 있는 그 처절한 그 기도 하늘을 깨뚫는 그분들의 그 믿음 치열한 용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 이면에 녹아있는 그분들의 그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애도 그리고 또한 함께 하느님의 은초 그분은 박제된 인간이 아니요. 우리 똑같이 피와 살, 그다음 배교의욕을 느끼는 그런 분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을 했는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로 부활 신앙 하나로 극복하신 분들이지요. 이분이 바로 박지도라우렌시 분인데요. 이분은 특히 굉장히 효자였어요. 이 혹독한 감옥과 그치도권의 그런 형벌의 고통을 무려 18개월이나 감옥에서 수감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신앙을 증거를 하시니까. 이분이 굉장히 효자이셨는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제가 감옥에 갇혀서 있지만 어떻게 하면 천주님의 은총을 얻을까라고 궁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볼 때마다요. 허! 세상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천주님의 은총을 얻을까 궁리하였습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고통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들어가지고서는 기도하시는 순교자님.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천주님의 은총을 얻을까 궁리하고 있는데 잠결에. 잠이 나면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그 고통 때문에 잠결에 주님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지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발효는 희미하지만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발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위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순교자님들 중에서 십자가의 발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분은 바로 이박지도그 라오리의 순교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지은 그런 분이지요. 고 나서 이분은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아까 그 치도권을 몇 대를 맞았다 그러죠? 네. 예, 우리도 무도 쉽게 천사벽에 되 그러지만은 말이 천사벽에 되죠. 그죠? 그한대한 돌씩에 그, 그 녹아 있는 그 그분의 기도와 그 아픔과 갈등과 그 고뇌. 이게 하늘 아래문을 열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온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잠을 자고 나면은 기적 똑같이 그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원들이, 형리들이 무서워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사 귀신이 쓰인, 서양 귀신이 단단히 씌었구나 그러니까 아주 범접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요술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무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이 그리스, 당신의 십자가를 승실하게 진 그리스도의 용사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많은 이교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죠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지고 그 십자가의 발현을 보신 박지득 라오렌시오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도원을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벌써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원들이 더 가혹해지니까 다 관원들을 바라보면서 형리를 볼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매로서 죽지 않습니다 나는 목을 조르면은 교수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갈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떻게 죽는 방법까지 다 예언을 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분은 교수용으로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께 오르신 분이 바로 박치드 라우렌시오 순교자이십니다 이분 순교하시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빛 순교의 꽃은 또 다시 순교를 낳았습니다. 이분제 아드님이 누구시냐면 성박후제 네. 요한이에요. 네. 1839년 기회 밖에 순교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순교하셨을 때 굉장히 어린 아이였죠. 깐난하이 였는데, 어머니가 참, 신앙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어머니가 물 장수하고 또 이제 아들이 좀커 가지고서는 집신을 엮어서 집신을그 팔아서 생계를 하면서도 신앙을 다흔하게 지켰습니다. 1839년에 서소문에서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를 따라서 순교로서 가서 아버지를 영접한 분이 바로 성 박부지의 요한 성인이십니다 지금 도처럼 묵상하면서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져서 부자가 함께 온 가족이 빛을 여른 이분들과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험을 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묵상하게 하는 분이 바로 박지두 라우렌시오 순교자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분 어떤 분 남으십니까 방 프란치스코. 네, 이분은 이제 그 세상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데요. 이분은 그 비장이라는 작은 별슬에서 합덕분이신데 비장은 야 사급 관리입니다. 우리 고전 문학 중에 왜배 비장전? 있잖아요. 그 비장이 바로 그건데요. 이분들은 사업 관리였는데 이분들 천주교에 입교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천주교를 믿으셨는데 특히 순교자전을 읽으시면은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성인전이 있었어요. 성령광익이라고 그래서 1년 3 6 0일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읽으시면서 감동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순교를 열망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체포되셔서 아까 보셨던 홍성 그 감옥에서 심하게 고문을 받으시고 옥살을 하시다가 마침내 이제 그 형을 받으셨는데 사형을 받았는데 조선법에 사형수들한테는 마지막으로 밥상을 이렇게 잘 차려줘요. 그러니까 이 밥상은 이제 마지막 지상이잖아요. 마지막 밥상이잖아요. 같이 있던 교우가. 그거를 먹지를 못해서 막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먹으면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지상의 세계는 결별이니까 슬퍼하니까 이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고 이 밥상을 다 먹고 나면 우리가 천상의 밥상을 받게 되는데 왜 슬퍼하느냐고 슬퍼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밥상을 내려주는 것도 천주님의 은혜니까 관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초대하시는 천주의 님 은혜니까 밥상을 받. 감사하게 받읍시다 하면서 마지막 밥상을 감사하면서 받으시고 마침내 천상의 밥상을 받게 되신 분이 바로 이방 프란치스코 순교자님이십니다. 이세 분의 삶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홍성을 이렇게 순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저 세상의 부기 영화 분노 탐욕 고통 슬픔 미움 분노 다 지나가는 건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참으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원시장 밑으로 순교자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천주교만이 영원히 사는 보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해에도 정말 천주님을 모시고 사는 심 바람나게 영생의 삶을 쓰러질 것을 마음 두지 말고, 영생의 삶을 향해서 살다 보면 얼음길이 많이 있지만, 이 얼음길을 넘었으면 천국의 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실하게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를 잘 져서 천국을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한 해를 또 엮었으면, 잘 믿음살이를 풀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또 소망을 그 지녀 봅니다. 오늘은 시성 청원의 청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시복 시성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하느님 백성 중 누구든지 교회 권위로부터 승인받은 어느 신자 단체든지 시복 시성 청구인이 될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시복 시성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합법적으로 선임한 청원인을 통해 시성 안건을 진행합니다. 청원인은 청구인이 법 규범에 따라 작성하고 주교의 승인을 받은 대리 미임장에 의해 선임됩니다. 창원이는 시성성의 승인을 받으면 시성 안건이 시성성에서 심리되는 동안 로마에 고정된 거주지를 두어야 합니다. 네, 순교로서 하늘의 문을 연세 분의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녀님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제가 과연 50대 때 그렇게 신심을 보일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회초리 열 대만 맞아도 음. <laughs> 아파서 방을 방 동동 불렀었는데 치도1 천사백 대 과연 누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어. 그런 말씀도 마음에 와닿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느낀 점이나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저는 원시장 베드로 순교자님 말씀 듣고 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인데 음. 그럴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의 모든 행동을 모든 삶을 새롭게 바꾸는 음.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원시장 베드로님께서는 천주님께서 나를 친히 부르시는데 어찌 내가 대답하지 않으리요 음. 이러셨거든요 그것은 곧 순명의 정신이라고 음. 생각됩니다. 예. 겸손과 순명이라고 음. 생각이 되고 또 아주 강한 믿음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저는 그 박치두 라우렌시오 순교자님이 음. 이 내면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 음. 우리 신앙인이 주님이 음. 부르시는 소리를 꼭 귀담아 들었고 어떻게 하면 그 순교자님들의 그 순교하신 그 영성을 더 깊게 느낄까 우리가 그걸 좀 명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말씀 듣고 네. 수녀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들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laughs> 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었는데요. 정말 그렇지요. 우리 신앙이 있는 그 주님께서 하라시는 하 대로 하고, 순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일상에 주어지는 사소한 것부터 크고, 그 자잘한 십자가로부터 큰 십자가일이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고통의 신비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지, 고통의 신비를 삶에서 잘 믿음을 풀어낼 때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 되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순교자님들이 바로 그면 우리에게는 용덕과 신망의 삼덕이야 산 표양이 되신 분들이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이제 마침기도 해주셔야죠. 네, 네, 우리도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잘 신실하게 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소리에 이웃의 소리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순명할 수 있도록 그런 은청을 청하면서또 순교자들의 전구 구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신으로 이제와 신으로 항상 신으로 영원히 아멘. 원시장 베드로 신. 교자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박치드 라우렌시오 교자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서방프란스코교자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 원시장 베드로 순교자는 55세의 나이에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노년을 바라보는 늦은 나이임에도 신앙의 불꽃을 태운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는 정사박해의 순교자 이도기 바오로, 배반경 프란치스코, 그리고 원시보 야구보에 관한 내용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